숙빈 최 씨는 조선 제19대 왕 숙종의 후궁이자 조선 제21대 왕 영조의 어머니입니다. 집안이 매우 가난하고 신분이 미천하여 사실상 노비나 다름없는 신분이었는데, 운 좋게도 기회를 잡아 숙종의 후궁이 되었고, 하층민의 신분에서 이후 후궁 최고의 품계인 정일품 빈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조선판 신데렐라입니다. 출신이 미천하면 자식을 낳고도 후궁 첩지를 받지 못해 평생 승은상궁으로 머무는 경우도 많았는데, 숙빈 최 씨는 노비 하층민의 삶에서 정일품까지 신분이 수직 상승한 매우 파격적인 케이스였습니다. 훗날에는 아들 연인군이 조선 제21대 왕 영조로 보위에 오르면서 왕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되었지만, 미천한 신분으로 인해 조선 임금의 어머니들 중에서는 기록이 제일 미미한 후궁입니다. 조선 제4대 왕 세종의 후궁 신빈 김씨도 노비 출신에서 빈까지 올라가며 조선 초 신데렐라로 불렸지만, 아들이 왕은 되지 못했으므로 숙빈 최 씨가 조선 역사 통틀어 최고의 신데렐라이자 역사상 최후의 승리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숙빈 최 씨의 아버지는 영의정으로 추종된 최효원이며, 어머니는 홍계남의 딸입니다. 숙빈 최 씨는 출신이 불분명하여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궁중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무술이었다가 숙종의 눈에 띄어 후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고종은 영조가 말하기를 숙빈 최 씨는 친방의 궁녀였다며 무술이설을 부정했는데, 영조가 어머니의 신분에 대한 컴플렉스가 상당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는 지어낸 이야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술인은 궁중에서 청소나 잔심부름을 담당하던 계집종으로, 궁녀와는 달리 궁에만 머무르지 않고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숙빈 최 씨가 천민 출생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미 한번 결혼했다가 남편과 사별한 기혼녀였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는 역사적 기록이나 근거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불확실한 출신 신분 때문에 영조는 즉위 이후에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영조에게 아버지가 다른 형이 있다는 소문, 또 심지어는 영조가 숙종의 아들이 아니라 전남편의 아들이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이 때문에 영조는 자신의 생모 숙빈 최 씨의 출신이 거론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물론 영조는 숙종과 숙빈 최 씨의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므로, 후궁 첩지를 받은 후에 낳은 영조가 숙종의 아들이 아니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됩니다. 숙종의 눈에 띄어 승은을 입는 과정에 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 이문정의 수문록에 의하면 인현왕후가 폐서인되어 사가에 나가 살던 시절, 인현왕후의 생일에 숙빈 최 씨가 인현왕후를 위한 기원을 올리고 있었는데,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숙종의 눈에 띄어 후궁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다른 기록에서는 어느 날밤 숙빈 최 씨가 홀로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후원을 지나가던 숙종이 숙빈 최 씨의 뒤태가 아름다워 들어가서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신분이 미천하여 노비나 마찬가지였지만, 숙빈 최 씨는 숙종의 눈에 띄어 승은을 입고 임신까지 하게 되며, 하루아침에 신분이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숙종 19년인 1693년, 내명부 종사품 수건으로 책봉되었으며, 그해 10월 6일에는 첫 아들 영수를 낳게 됩니다. 왕자는 태어난 지두달 만에 세상을 떠나지만, 이후 인현왕후가 복위된 해인 1694년 9월 13일, 훗날 조선의 제21대 임금이 되는 연인군을 낳게 됩니다. 숙빈 최 씨는 숙종으로부터 총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는 숙종의 후궁 중 가장 회임을 많이 한 것입니다. 숙빈 최 씨는 자손이 많지 않은 숙종에게서 아이를 많이 본 편에 속하는데, 그만큼 총애를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희빈 장씨보다 11살이나 어린 숙빈 최 씨가 회임을 하고 후궁이 되자, 당시 왕비였던 희빈 장씨에게 숙빈 최 씨는 제거대상 1순위가 됩니다. 그 탓에 인현왕후가 복귀되기 전까지는 고초를 많이 겪은 것으로 추측되는데, 노론 세력이 희빈 장씨를 천하의 악녀로 기록한 수문록에 나오는 이야기라 100%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숙빈이 처음 태기가 있었을 무렵 당시 중전이었던 장욱정이
숙빈 최씨를 죽이려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숙빈은 이에 맞서기 위해 서인 세력과 친밀해졌는데 비천한 출신에 뒤를 봐줄 배경도 없는 데다가 장욱정의 견제가 극심했기 때문에 별다른 방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숙빈 최씨는 그동안 현숙하고 천연덕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졌으나 사실은 장희빈을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에 앞장서는 등 궁궐 내에서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는 지략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야사로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인현왕후 사후 숙빈이 숙종에게 희빈 장씨가 인현왕후를 저주했다고 고자질한 사실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실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적이었던 장희빈을 제거했다고 해서 마냥 숙빈 최씨의 세상이 온 것은 아니었는데요. 숙종은 장희빈이 사사되기 하루 전 갑자기 비만기를 내려 후궁은 왕비가 될 수 없다고 국법을 바꾸었습니다. 겉으로 표현한 의도는 장희빈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자 한다는 것이었지만 숙종이 이번에는 서인의 실세로 자리 잡은 숙빈을 경계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희빈이 죽고 나서 영빈과 숙빈이 다음 중전 후보였는데 숙빈의 경우 출신이 미흡하여 결격 사유가 되었지만 아들인 연인군을 낳았으며 노론 세력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에 숙종 입장에서는 숙빈의 입지가 너무 커지는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숙종은 희빈 장씨 사사 후 또 곧바로 소론 집안 출신의 여인 위주로 새로운 중전 후보를 찾기 시작했는데 이는 노론의 지지를 받고 있던 숙빈을 경계하고 장희빈의 소생인 세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숙빈 최씨의 궐내에서의 영향력은 급격히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이며 숙빈 최씨는 이 시기 전후로 이현궁으로 출궁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후 숙종은 숙빈과 단 한 번도 왕래가 없었고 암행을 나갈 때도 이현궁을 항상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또한 역대 임금들은 오래도록 내명부의 후궁으로 있었거나 총애가 깊었던 후궁이 죽으면 하루 동안 정무를 정지하며 애도를 했었는데 숙빈이 사망했을 때 당시 숙종은 재수를 넉넉히 보내고 예장하라 라는 말만 있었을 뿐 하루 동안 정무를 정지하며 애도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또한 숙빈의 묫자리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숙종은 두 번이나 최 씨를 일반인보다 못한 취급을 했는데 숙빈 최 씨의 묫자리로 명당을 정해서 올린 사관을 귀양까지 보낼 정도였습니다. 이 사실은 조선왕조실록 숙종 44년 1718년 4월 20일 첫 번째 기사와 숙종 44년 1718년 4월 29일 첫 번째 기사에 그대로 실려 있는데 이 기록만 보더라도 숙종이 숙빈에 대한 경계심과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